이번에는 낙동강이 조성한 인공섬 경천섬으로 가봅니다. 봄을 맞은 경천섬은 분홍빛 물결 일색입니다. 만개한 봄꽃이 섬을 가득 수놓으며 봄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데요. 인공적인 조형물이 없어서 자연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. 아기자기하게 조성된 꽃길을 걸으며 경천섬에서의 봄을 만끽합니다. 느림과 여유, 경천섬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육지와 경천섬을 잇는 범월교. 그 다리를 걷다 보면 달밤에 강에 배를 띄웠다는 범월이라는 이름처럼 마치 거대한 돛을 펄럭이는 배 위에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산책길을 따라 싱그러운 유채꽃이 가득 피었습니다. 봄에만 마주할 수 있는 눈부신 노을한 빛깔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만드는데요. 당장이라도 유채꽃밭에 뛰어들어 노란 물결에 몸을 맡기고 싶은 풍경입니다. 바람을 타고 코끝을 간지르는 향긋한 유채꽃 향이 완연한 봄 기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.